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자, 코스피 이전 관련해서 FDA 승인 후에 신청하겠다. 자, 한국경제 와우넷 관련되는 이제 케이블 방송에서 이제 기사 관련되는 부분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옷장에 이제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 추가상장 공시 관련되는 부분 나왔는데 이 부분 살펴봐 드리고, 자, 주가는 오늘 종가상으로 일단 85,100원대에 마감을 했습니다. 자, 내용 살펴봐 드리면, 미뤄진 코스피 이전 HLB FDA 승인 후 신청이라는 이제 타이틀로 이제 방송 관련되는 부분의 내용이 나왔는데요. 자, 작년 이제 코스피 이전 관련되어서 임시주총을 통해서 이 부분들이 이제 승인이 되고 난 다음에 언제 이제 거래소에 넣느냐, 그리고 이제 5월달 이전에는 가장 좋은 시점에 이제 코스피 이전 관련되는 부분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CRL이 나오고 난 다음에 사실 이제 코스피 이전 관련되는 부분이 본래는 상반기 6월 이내에 뭐 이렇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보통 이제 거래소에 제출하고 난 다음에 두달 정도였던 심사 기간을 통해서 이전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관련되는 부분에 이제 기사가 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남 신약 관련되는 리보세니카 컴니르즈마 관련되는 FDA 승인 도전 리서브미션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이 이후에 다시 이제 조만간 다시 한번 나선다. 3주 안에 FDA 서류를 제출할 예정이다. 어제도 이제 뭐그 팜데일리인가요? 거기서 이제 기사가 관계자의 이야기를 들어서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 보통 IR에서 이제 9월달, 10월달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이제 기사들이 어제하고 오늘도 이제 나온다고 하는 부분들, 회사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뭐 날짜를 딱 박아가지고 지금 뭐 블로그라든지 언급을 한게 없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9월달 관련되는 부분들은 이제 기대감이 있는데, 날짜 관련되는 부분은 이제 회사가 뭐 이렇게 목표한 타켓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공식적으로 나오게 되면 이제 이 부분들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코스피 이전 상장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언제 하느냐, 이게 상당히 뭐 중요하고, 주가 측면에서도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작년도 같으면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피 이전 관련되는 부분을 통해 가지고 거의 10배 정도 주가가 올랐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 코스피 이전 관련되는 부분들은 주가에는 또 상당히 중요한 어떤 모멘텀이 있는 재료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본래는 이제 상반기에 이제 코스피 이전 관련되는 부분을 매듭 짓겠다, 그거는 결국 이제 5월달 전에 이제 포드파 골 데이터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하고 좀 연계되어 있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만, 결국 이 CRL이 나오고 난 다음에 최종 승인까지 이제 시간이 좀, 더 필요한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하고 연계되어서 이제 코스피 이전을 한다, 요렇게 일단은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FDA 승인을 받고 기업 가치를 최대한 끌어올리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주가가 이제 올리고 난 다음에 이제 코스피 이전 관련되는 부분들이 결국 뭐 패시브 자금도 있겠습니다만, 주주 가치 제고에서 이제 공매도 관련되는 대항마로 이 부분들을 전략적으로 뭐 이용하겠다, 이런 어떤 이제 방침이 있었기 때문에 주가를 최대한 이제 기업 가치가 올라가는, 결국 그게 이제 FDA 승인 관련되는 모멘텀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전략적인 어떤 방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5월달 이제 CRL을 이제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지연되어 있다, 이게 이제 정확한 표현입니다. 뭐 실패다 이런 게 아니라 홀드되어 있는 상태니까 이 부분을 다시 재개를 해서 마무리까지 이제 다시 가야 되는 상황이고, 이 9월 달이 이제 거기에 가장 이제 기대감이 높은 달이다. 본래는 이제 8월 달에 어떤 예상치가 있었습니다만, 이 파이널 OS 값과 항서 제약이 이제 국경절 10월 1일 전에, 9월 20일이라고 항서 제약은 이제 퓨어스 파마를 통해서 준비를 하겠다 이렇게 날짜를 또못 박으면서, HLB도 여기 이제 준해서 이제 리서브미션 관련되는 제출 목표를 뭐 한다라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전할 때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수를 추정하는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이제 지수 편입물에 들어가게 되면 패시브 자금이 코스닥보다는 20~30배 정도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어떤 수급 효과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패시브 자금은 코스피 비중이 높을수록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높으면,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패시브 자금은 그 코스피 이전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사전에 미리 들어옵니다. 보통 이제 뭐 코스피 200이라든지 MSCI 지수물 같은 경우도 편입 관련되는 부분이 보통은 뭐 3개월, 6개월 전부터 패시브 쪽에서는 그 관련되는 부분이 예상되는 종목들의 자금이 보통 들어오는 어떤 흐름이기 때문에 이 코스피 200의 지수 추종 자금만 하더라도 180조니까 코스닥하고는 좀 이제 멀티플 차이가 좀 제법 난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겁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이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조건에 대해서 이제 이그 기사 관련되는 부분 나와 있는데요. 자, 거래소가 이제 거래소에다가 신청하게 되면 두달 정도 이 심사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승인 관련되는 부분을 하고 나면 뭐한몇주 정도 안에 이제 이전이 되어서 이제 거래가 되는 이런 흐름인데, 심사 요건은 이제 형식적인 요건과 질적 요건이 있는데, 이전 상장이나 그냥 초기에 IPO는 당겨나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IPO에 준한 코스피 상장에 해당되는 조건을 따진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기사 내용하고 조금 이제 차이가 있는 부분들이 보시게 되면 이제 유가증권 시장 상장 규정을 보면 다섯 가지의 경영성과 요건 가운데 최소 하나에 해당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다섯 가지를 다 만족하는 게 아니라 그이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 하나를 만족하고 그 외에 이제 형식적인 요건, 이제 질적 심사 기준을 통과해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거래소에 보면 여기 1번, 2번, 3번, 4번, 그러니까 기존에는 1, 2, 3번까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매출액 기정이라든지 시가총액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가 이제 4번, 5번이 추가적으로 이제 시가총액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제 추가된 사항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형식적인 심사 요건이나 질적 심사 요건은 IPO 할 때도 해당되기 때문에 그 기업이 영업 활동, 그러니까 이제 실적이라든지 이제 이런 어떤 펀더멘탈 관련되는 부분과 그다음에 이제 주주의 어떤 분포가 얼마만큼 이제 많이 이제 되어 있느냐. 그다음에 이제 질적 심사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고잉 컨선으로 기업이 계속적으로 할수 있는지, 그다음에 경영의 어떤 투명성, 안전성, 투자자 보호 요런 어떤 흐름으로 해서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이제 이 기사를 보게 되면, 그래서 지금 기존에 이제 코스피 전 관련해서 나왔던 이제 기사들을 보고 하면 형식적 요건과 질적 요건과 그 다음에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경영성과 다섯 가지 중 하나를 HLB가 특별하게 지금 만족 못하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시가총액에 따라서 특례 편입 관련되는 부분까지 있기 때문에 이제 패시브 쪽에 코스피 이전하게 되면 올라가는데, 여기 이제 기사에 보시게 되면 뭐 3년 이상 자기 자본 300억, 상장 예정 주식 수 100만 주, 주주 수 이제 500명. 여기 이제 그 내용 기사를 보면 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은 HLB가 형식적 요건에서 이제 뭐이 자기 자본이라든지 주주수 이런 것도 다 충족된 상태. 그 다음에 질적 요건과 이제 경영성 깎아짐에 제가 다섯 가지 요구 중 하나를 선택해서 심사를 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만 이제 넘어가면 되는 거지. 이걸 다 다섯 개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뭐, 여기, 기사 내용 보면, 조금 뭔가 좀 뉘앙스가 조금 다른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적 요건 관련되는 부분에서 5번 항목인 시가총액 1조 원 요건을 갖췄다. 나머지 이제 해당되는 사항 관련되는 부분에서 그 부분들은 이제 이 보시게 되면 이 부분을 다 만족해야 된것 같이 이제 뭐 앵커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중에 하나만 되면 질적 요건이 되는 어떤 부분에서 이제 이전 상장 관련되는 부분을 좀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제 특히나 이제 이 펀더멘탈에서 제약 바이오주들은 매출이나 이익단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제 상업화 전까지는 조금 이제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들을 반드시 좀 이해를 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겠죠. 그래서 이제 뭐 앵커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시가총액으로만 이전한 경우는 없다고요. 그러니까 코스피 이전을 했던 이제 이런 사례, 이전에 이제 뭐 사례들 한 50개 이상의 기업들이 대부분 이제 코스닥에서 코스피 이전 갔을 때하고 이제 비교를 하면 이제 이런 거지만 HLB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아닌데 이제 그 이전하는 것 같은 이제 뉘앙스 이야기인데 그거하고는 이제 좀 차이가 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1번, 2번, 3번, 4번, 5번을 다 만족시켜야 되는 게 아니라 최소 하나만 해당되면 나머지 형식적인가 이 질적 조건들만 만족시키면 넘어가는 어떤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HLB 같은 경우는 작년 매출, 그다음에 뭐그 수익성 뭐 이런 부분들은 만족하지 못한 상태. 그다음에 이제 거래소 같은 경우는 사업 계획의 적합성, 이전 상장하는 연도를 포함해서 최소 3개 연도의 예상 손익을 비춰봤을 때 경영 성과가 개선될 가능성이 인정되는지 따져볼 것이다. 그럼 이제 거래소에서 심사를 할때 결국 이제 그 FDA 허가 받고 난 다음에는 이제 상업성 관련되는 부분들이 더 이제 투명해지는 지점이기 때문에 그 시점들도 뭐 주가라든지 부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게 되면 적정한 어떤 시기다 이렇게 이제 뭐 보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리서브미션 관련되는 부분을 9월 달 했을 때 빠르면 이제 올해 늦어도 내년 상반기 이내에 결과가 나오고 결국 이제 허가만큼 이제 중요한 게 이후의 상업화 이후의 이제 판매 과정입니다. 그 부분에 관련되는 부분들은 회사가 이제 한 3년 이내에 베스트 인 클래스로 지금 로슈를 상대로 해서 점유율 확대에 관련된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제 리서브미션 과정 이후에 이 부분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다시 뭐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HLB 추가 상장 관련되는 이제 공시가 또 4시 51분에 나왔는데, 추가 상장 관련해서 이제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는 스탁옵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임직원한테 부여됐던 바들이 주가가 올라갔으니까, 이제 행사 가격하고 현재 주가하고 차이 관련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보시면 행사 가액이 28,990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가 대비해서는 3배 가까이 지금 차이가 나니까, 자, 이런 어떤 부분들이 이제, 추가로 이제 주식 수가 늘어나면서 들어오는데, 보통은 이렇게 하면 뭐 보유를 하든지, 이 관련되는 어떤 이제 임직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이제 매도를 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항서제약 같은 경우에는 오늘 1.89% 상승을 하면서 견조한 흐름을 계속 이어가면서 지금, 4.32 위안이니까 이제 40 중반 정도까지 지금 꾸준하게 지금 흐름이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7월 달이어서 8월 달도 일단 7월 달에 비해서 이제 몸통은 작습니다만 일단 양봉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공매도 쪽에서는 6,176주 정도가 이제 공매도 거래가 되었고 순보유잔고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이번 주 하이월 기준으로 327만 주 여전히 이제 330만 주대에서 일주일 동안 큰 변화가 없죠. 그만큼 이제 거래가 좀 줄어 있는 상태에서 확실한 어떤 양봉의 흐름이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 이제 이 커버링 관련되는 부분이 본격화되고 있지 않는 어떤 상황의 흐름들이 계속되고 있다. 그다음 이제 대차 거래 관련되는 부분들은 상한보다 최근에 좀 훨씬 많은 흐름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뭐 차트 관련되는 부분을 보시게 되면 21일평 관련되는 부분의 지지와 피보나치 눌림목 가격인 82,000원대 지지를 지난 한 주간에도 계속 이제 보이면서 이번 주까지도 이어지면서 결국 좀 의미 있는 거는 결국 이제 일단 85,000원 위로 일단 올려서 마무리됐기 때문에 이 구간에 이제 들어오게 되면 내일 이제 거래가 하루 더 남아 있습니다만 언제든지 이제 이 9만 원대 볼린저밴드 상단과 지난주 수요일 나왔던 원봉의 시가 라인까지 공략할 수 있는 거래량만 한 200만 주대 이상의 거래가 나오면 이 부분들에 대한 어떤 시도를 할수 있는 어떤 흐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수급상으로 보시게 되면 연기금이 13억, 그다음에 사모펀드에서도 8억, 기타 법인에서 6억. 그래서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큰 폭은 아닙니다만 일단 양매수를 하면서 일단
수급상 흐름을 태웠고, 이제 프로그램 쪽에서도 4개월 만에 일단 4만 주, 오전보다는 오후에 이제 1만 주 이상 정도 더 늘었고요. 그 다음에 현물 쪽에서 보시게 되면, 공매도 쪽에 신한한국, 여기서 중심으로 해서 일단 수급이 형성되면서, 짧은 단봉입니다만, 일단 화요일 날 나왔던 원봉 시가 라인을 일단 회복하면서, 시간에도 300원 더 올려서 85,400원입니다. 그래서 이 85,000원대를 유지하면, 이 9만 원대 도전들을 다시 하면서 거래가 늘면서 이 부분을 넘어가게 되면 이제 9월 달에 어떤 기대감을 좀더 이제 반영할 수 있는 어떤 가격대로 올려놓는다. 이렇게 보시면서 그럼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